회리는 미리 이제 끝났으니까 이 친구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나는 도와줄 수 있다부터 만들죠. 누가는 제가 뭐한다? 도와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표현은 I can be help. help의 뜻이 뭐니까? 도와주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가 맞습니다. 헬프는 돕다니까. 그럼 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I can help. 그렇죠. 잘 고쳤어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Can I help?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그렇습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나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랬네요.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캔의 뜻이 뭐죠? 오케이, 뭐뭐 할수 있다. 그럼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 말, 찾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찾고 있는 중이다를 여기 만들고 있고, 여기에 캔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찾을 수 있다. 선생님은 캔의 냄새가 안 나는데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렇죠? 캔의 냄새는 안 나는데요. 캔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찾는 중이다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 look for 힌트로 선생님이 놔뒀는데요. look for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찾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찾다라는 말을 찾는 중이다 만들어야 되네요. 나는 이란 말을 썼으니까. 나는, 여기는 그러면, 찾는 중이다. 아이? 이렇게? 그러면? 자, 루코가 찾다란 뜻이니까 여기에 룩이 보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줘요? 뭐뭐를 어떻게 하면 얘한테 어떻게 해주면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루코를 어떻게 하면 찾는 중인으로 되죠? 자, 얘가 하다죠, 하다. 얘가 보다란 뜻을 가졌어요. for는 뭐뭐을,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을. 얘가 하다시죠. ing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시?
그러니까 look for이 아니고 looking for죠. looking for의 뜻이 뭐다? 뭐뭐를 찾는 중이에요. 그럼 나는 찾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am look for이 아니고 looking for. I am looking for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찾는 중이다. 어떤 시 됐죠? 하다시가 ing 붙여서 look for가 looking for 어떤 됐으니까 뭐 넣어서 하다시 만든다. 비동사 넣어서 나는 찾는 중이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찾는 중이에요. I am looking for. 경찰관 몇 명이니까. 응? 오케이, 경찰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police officer. 그러니까 오케이, 저는 경찰관 찾는 중이에요. 난 뭐라고요?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오케이 자 속도가 너무 느린데 보자 에디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미운다 어떡해요? 자, 여기는 지울게요. 초등단어 영 구해요. 자, 글씨가 다 나오네? 끊길 줄 알았더니. 자, 꼭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써야 돼.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정확하게 읽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하면 돼, 그건. 알겠습니까? 소리 내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걸 하고 나면 단어가 훨씬 더 익히기가, 문장을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